네, 안녕하세요. B급 TV의 브루스입니다. 자, 아마 올 상반기에 나오는 스마트폰들 중에 가장 주목이 되고 핫한 스마트폰이 바로 갤럭시 G 플립일 텐데, 갤럭시 G 플립을 사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그거 말고 이제 반대로 사지 말아야 될 이유 다섯 가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갤럭시 G 플립을 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번거로움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번거로울 수 있어요. 이 불편함, 번거로움을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스마트폰들은 다 이렇게 생겨서 바로바로 뭔가를 확인할 수 있고 뭐가 왔는지도 볼수 있고 이 전체 화면을 통해서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G 플립은 그렇지 않아요. 자, 이렇게 닫혀진 상태에서는 거의 먹통입니다. 굉장히 작은 액정이 있어서 어딘가에서 메시지가 왔는지 전화가 왔는지 이 정도는 알수 있지만 그거 말고는 무조건 열어야 된다는 얘기죠. 무조건 펼쳐야 돼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닫혀진 상태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메시지가 왔다 정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지 셀카를 찍을 수도 없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열어야 돼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다가도 쓰려면 무조건 열어야 되는데 이 여는 것도 쉽게 열리는 그런 폰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거 근데 좀 불편해. 써보니까 번거롭다야 이거.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손맛입니다. 그렇게 나이스하지 않은 손맛.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폴드폰은 엄지 손톱만 넣어서 간단하게 착 열고 뭐 전화 받다가도 끝나면 착 닫고 이 손맛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폴드폰은 편하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그때 그 경험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 기억을 갖고 있는데 G 플립은 이 정도의 사용성을 주질 못해요. 그냥 손톱만 넣어서 착 이렇게 마치 스프링이 달려서 한꺼번에 창이 열리는 이 느낌이 아니고 두 손으로 이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열고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닫고 이 경험이 생각보다 나이스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실망하실 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은 거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가격을 가지고 있지만 스펙 자체는 그다지 특별할 게 없어요. 카메라도 그렇게 특별할 게 없습니다. 사실 G 플립은 여성분들이 많이 반응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뭐 셀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비중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가격대치고는 카메라 스펙이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고 배터리 용량도 3300 정도면은 조금 부족할 거예요. 보통의 스마트폰들보다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고요. 외장 메모리도 안 되고 그리고 방수도 안 되고 가격 대비해서는 스펙이 좀 모자르다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개선될 것으로 생각했던 이런 폴드 형태의 스마트폰의 그 가운데 주름, 이게 여전히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폴드의 다음 버전에서는 이 가운데 이 주름 잡히는 게좀안 보였으면 좋겠다. 와, 말끔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 미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기술이 완전히 없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한 주름 때문에 생각보다 아직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게 컴팩트 같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사진만 봐도 되게 퍼플빛 되게 예쁘다. 그다음에 톰 브라운 에디션을 봐도 되게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 녀석 되게 부피가 커요. 크고 무겁습니다, 생각보다. 크기가 이렇게 컴팩트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컴팩트의 거의 한두배 가까이 되는 그런 크기라고 보셔야 되고, 무게 자체도 갤럭시 노트 10보다 더 무겁습니다. 이 녀석이 노트 10보다 더 무거워요. 지금 183g 예상되고 있는데, 노트 10이 160g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크기 자체는 펼쳤을 때는 노트 10 플러스보다도 커요. 키가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크고, 무겁다는 느낌을 가지실 거고, 그리고 이 구조 때문에 열었을 때 베젤도 꽤 두꺼워요. 이 폴드에서 이제 기구적인 내구성을 가지려면 이 테두리가 어느 정도 가져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녀석도 그래요. 그래서 닫혀있을 때는 이쁜데,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좀 크고 무겁고 베젤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는 외관을 보고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닫았을 때 이제 완전히 닫히는 타입이 아니라서 두께가 꽤 두껍거든요. 1.7cm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정도면은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꽤 불룩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점들이 의외로 생각보다는 마음에 걸릴 수도 있겠다. 실물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갤럭시 G 플립을 살때뭐 사지 말아야 될 이유라기보다는 망설이게 하는 이유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실제로 실물을 만져봐야 돼요. 이런 갤럭시 폴드도 저도 그냥 사기 전에 그냥 마음만으로 에이 그럴 것 같아 별로 뭐 쓸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실제로 사서 써 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G 플립도 꼭 현장에 가셔서 한번 만져보시고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